정부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움직임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GM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교 등 일부 지역에 분양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시세대로 전환 분양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수소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오늘 나온 정부 대책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현 기자. 네, 김상현입니다. 예, 일단 핵심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키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과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자들의 역할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과 부산, 경남 등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주를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산의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부품 산업에 3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부품 기업이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 등에는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지자체, 완성차 업체의 공동 출연금을 활용해 1조 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장기 운영 투자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 규모를 전기차 4만 2천 대, 수소차 4천 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산업부의 내년도 업무 보고 내용이 제조업을 살리고 동시에 혁신 성장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제조업 밀집 지역이 여전히 어렵고 조선 자동차 등 지역 중심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에서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제조업을 살리는 정책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언도 상당히 의미심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대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직면한 주력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제조업 혁신을 위해선 시민사회, 노동자,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이래 법인 분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산업은행이 그동안에는 이 법인 분리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바꾼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산은 이동걸 회장은 GM과 법인 분리 관련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은 GM의 일방적인 법인 분리 강행에 반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데요. 서울 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법인 분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산은 최근 GM으로부터 법인 분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용역 기관에 검토를 의뢰했고 이를 거쳐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법인 분리로 한국 GM과 신설 연구 법인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은 오는 26일 한국 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4,045억 원 추가 출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GM도 다시 이제 법인 분리 절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GM은 오늘 오전 임시주총을 열어 법인 분리를 의결했습니다. 한국GM은 올해 안에 법인 분리의 등기 등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조는 법인 분리가 사실상 구조조정의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는이 법인 분리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한국GM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영입니다. 판교 신도시에 들어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님 길에서 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어떻게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네. 정부는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우선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감정평가 금액의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장기 저리 대출 상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전환 통보 후 준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자금 준비에 여유를 주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에는 최대 4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겐 최대 8년간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가 자체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가하다 방침을 확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계약 당시 정했던 분양가 산정 방식을 지금에서야 바꾸는 건 위법성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앞서 판교 등 공공임대 주민들은 예상 분양가가 입주할 당시보다 3배 가까이 오르자 분양 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바꾸거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정부는 기존대로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자와 임차인의 입장 차이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휴대폰 보통 하나에 100만 원 뭐 넘어가기가 일부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비싸죠. 그래도 살 때 이제 할부로 계약을 하고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할부로 휴대폰을 사면 환불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계약서만 잘 챙겨두시면 취소, 물론 환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재 기자입니다. 휴대폰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할부로 제품을 팔면서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할부거래법상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사유와 관계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발급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준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맡겨 계약을 진행했다가 뒤늦게 휴대폰 약정기간이 2년이 아닌 3년으로 둔갑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소비자보험에 접수된 휴대전화 할부 거래 관련 민원은 3년 전보다 2.5배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행 할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할부 거래 즉시 계약서를 받고 필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지금보다 3% 정도 오릅니다. 차주 특성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지는데 정확한 인상률은 다음 달 11일 이후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연말 심야 시간대 택시 콜 거부나 골라 태우기를 막기 위해서 강제 배차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31일까지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강남과 종로 홍대 일대에서 티맵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승차 거부 없는 택시 300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출국장에 입장한 뒤에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서 기존의 예약부도 위약금의 20만 원을 할증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홍콩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아이돌 그룹을 보기에 비행기에 탔다가 출발 직전에 취소한 중국인 4명 때문에 승객들이 다시 내려서 보안 검색을 받는 등 출발이 1시간여 지연된 데 따른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커피 가격이나 해외 여행비 등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통계청은 가중치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커피와 해외여행, 외식, 숙박 등의 가중치는 높아진 반면에 의류, 주택, 연료, 교육 등의 가중치는 낮아졌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넘게 줄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4만 1천여 건으로 13% 넘게 줄었고 연립과 다세대는 11%, 단독과 다가구도 17% 넘게 줄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국가적 위상의 실추를 우려해서 협약 비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절차인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국과 EU는 2011년 FTA를 맺으면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ILO 핵심 협약은 단체 교섭권과 강제노동 폐지 등 총 8개인데 한국은 이 중 4개를 국내 노사관계 사정 등을 이유로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혜 관세 철폐나 금전적인 배상 등 경제 제재는 부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이 지속되면 자유무역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EU가 공세를 강화할 경우 국가적인 위상도 실추될 수 있습니다. 이 의회가 한국의 노동권 문제 같은 게 해소가 되기 전에는 추가적인 관계를 기피하는 거는 관계 심화는 잠시 유보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협의를 시작하면 마지막 절차까지 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될 경우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비준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예, 앞서 우리 취재 기자 리포트 내용 들으신 대로 이 판교에 분양하는 이 10년짜리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가 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판교에만 분양한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12만 가구 정도가 분양이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또 이미 분양 전환이 끝났고 지금 이제 분양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좀 본질을 좀 잘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해서 숭실사이버대 한문도 교수,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도 좀 같이 하고 계신데요. 한문도 교수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문제가 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일단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네. 중형 국민임대주택을 좀 규모를 넓히자 해서 출발해 가지고 10년짜리로 이제 추진돼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일단 이게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부가 지금 그 시세대로 분양 전환을 가격을 산정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 논란의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애초 시행 당시에도 문제가 많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10년 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 임대주택 연구소라는 그걸 운영했었는데요.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가지고 좀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왜 5년 공공임대와 산정가격 기준이 다르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그때 뭐 대표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었죠. 했었지만 이제 그게 이제 변경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된 핵심 겁니다. 그 5년 공공임대는 최초 가격하고 현재 가격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을 내는데 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당시에 현재죠. 현재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낸 가격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논란이 되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도요. 그러면은 정부는 그 사이에 좀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또 정부는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이게 그 다 알면서도 정부에서도 일단 뭐 이 부동산 쪽에 대한 그 노무현 정부 때 네. 어떤 좀 전문가는 다 계셨겠지만 이분에 대한 문제점을 예측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도부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2기 신도시를 좀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입주공고 당시부터 그 임차인 협의 이런 데서 반발이 있고 논란이 있음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계속 협의하다 결론을 못 낸 상태에서 2기 신도시는 발표를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판교가 또 좀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에 어떤 쫓기다 보니까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이것을 이제 강행하는 것이 있죠. 이 당시에도 문제가 된 것은 계속 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알면서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환경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분들 이제 입장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분들은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라고 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볼 때 그 정상적인 그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네. 이자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네. 적정 뭐 인상 보니까 이자 정도의 이제 금액만 산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5년 공공 임대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판교가 분양 당시에 평당 한 1,3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이제 가격 급등이 심한 거죠. 예, 예. 그럼 그 거기에 가격 급등에 대한 그 이익금이 사실 엄밀히 보면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과 국가의 그 국민주택기금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지어진 것인데 그 그렇죠. 차익의 어떤 과실금을 그 건설회사가 가져간다는 건 좀 누가 봐도 좀 잘못된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입주 공고문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문제가 됐고 이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지원책을 쓴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고심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이 10년 공공임대로 분양한 게 12만 가구 정도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좀 몰렸었죠. 2003년부터 한 7년 사이에 인허가가 많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 지었던 거리 이제부터 이제 분양 전환이 되기 시작하고 한 3만 가구 정도가 분양 전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12만 네. 가구 중에 한 한 25% 정도 되겠군요. 4분의 1 정도는 이미 분양 전환이 됐고 좀 나머지 4분의 예. 3 정도가 남은 건데 네네. 그러면 기존에 3만 가구 정도 분양 전환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없었나 보죠? 아, 그 당시도 많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아. 이제 어떤 계약서와 말씀드린 입주 공고문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조금 감정평가 업체한테 임차인들의 좀 그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 좀 저렴하게 해달라 이런 수준에서 그치는 게 이제 전부였죠. 그래서 그렇군요. 논란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정부에서 나온 대책 예를 들어서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등등 그다음에 네. 장기저리 대출을 해준다 이런 등등의 정부 지원 대책이 썩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 거군요. 일단 뭐 응급조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주택에 계속 계시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 전체 금액의 사업비에 60, 70%는 이거 나랏돈과 임차인들의 돈으로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실이 건설에서 나가는 큰 문제가 있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지원 대책으로 인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가에 결국은 받잖아요. 주택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이 법 때문에 지금 혜택을 못 받지만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헌 소송을 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번 일을 이제 계기로 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네. 대한 정책이 좀 이제 서구에서 이미 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 서구에 있는 선진국들과 네.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이제 뭔가 좀 합리적으로 좀 자리가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뭐 그 제가 말씀 올렸던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나타낸 것인지 지금 현실화된 것인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기형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 주택 토지용 주택을 주택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이 토건적인 어떤 역량도 있어서 그런지 계속 가지고 있는 나라의 땅을 갖다가 기형적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로 지금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는 좀 이게 강력하게 좀 손질을 봐서 사실 그 국민주택금으로 지은 돈이 지금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변질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이 20%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갖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 보면은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경제가 또 안정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죠. 주택정책이 안정되어야 경제도 안정되게 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주택정책의 좀 기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좀 주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하다 그렇죠. 보니 이게 이제 또 경제로 또 악순환이 되다 그렇죠. 보니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형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두고 다시 한번 좀 전체 국민 여론화 시켜서 선진국을 좀 선진국의 형태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래와 후세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대한부동산협회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근절이 참 안 되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매년 오히려 더 진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늘 나올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요. 금융당국에서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오늘 금융위원회 유원규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대책이 나와서 그만큼 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실태가 어떤 네.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작년 대비 84%, 금액으로는 1,524억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국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메신저 피싱이 거의 한 273% 증가했고요. 예. 또 불법 사이트나 앱을 통한 피해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본부가 해외 거점을 두고 있어서 예. 단속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한 게 나가고 있는데 화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545건 정도였던 게 올해는 1,400건이니까 참 많이 늘었군요. 그러면 네. 조금 전에 사무관님 얘기했던 것 중에 메신저 피싱이라는 게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메신저 피싱이라는 건 뭡니까? 네,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카카오톡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본인의 프로필 닉네임을 바꾸고 지인인 척 사칭하면서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신종 피싱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혹시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파악한 것 중에서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좀 주의하셔야 될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보통 부모, 삼촌, 형, 오빠 등 코칭을 부르기 편한 사람한테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인증서 오류가 있다거나 전화가 통화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면 우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카카오톡을 봤을 때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는 프로필에 빨간 지구본이 뜨고 있거든요. 아. 또 친구가 아닌 경우에는 경고 문구가 있어서 친구가 아니니 뭐 보이스피싱 등의 뭐 이런 거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뜨는데 예. 이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만 좀 신경 쓰면은 피할 수 없는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예 말씀하신 네. 김에 이런 메신저 피싱을 비롯한 최근에 그 진화한 보이스 피싱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 속아서 사기자한테 입금을 한 상황이면 우선 지체 없이 112로 신고를 하고 송금한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계좌를 묶어서 피해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입금을 하지 않은 상황이면 일단 본인 여부가 맞는지를 반드시 뭐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 또는 뭐 영상 통화도 좋고 그런 방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피해자가 참 앞서 저희가 표로 통해서 보여드린 대로 굉장히 좀 많아서요.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피해자분께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늦어져서 대포통장에서 피해자금이 모두 인출된 경우라면 예. 이 경우에 보이스피싱 그 사기자의 재산을 직접 몰수해가지고 형사 절차를 거쳐 피해자한테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 부패재산 몰수법이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오늘 나온 보이스피싱 대책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유원규 사무관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전국 경제인 총연합회 경총을 포함해서 17개 경제단체들이 한꺼번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자들의 유급 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재계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정확한 내용이 뭔지 이게 포함이 되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지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김성희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고용부가 바꾸려고 하는 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 내용을 조금 풀어주시죠. 예.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 네. 유급 휴일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일주일에 한 번 부여하니까 주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유급이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사람에게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게 주휴 수당인데요. 예. 이게 이제 최저 임금에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행정 해석을 해왔고 이제까지 지급돼 왔는데 그것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시행령에 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준 시간은 이 유급 휴일까지 포함해서 예. 일주일에 40시간에 8시간을 더한 것을 한 달로 환산하면 209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에 곱해서 월 임금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8,350원의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174만 5,15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170만 원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다라는 그러네요. 것인데 네. 제기에서는 이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네. 계산을 하면 174시간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만 원이네요? 거의?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월급 174만 원 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다로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시청자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주휴수당은 줘왔던 거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았을 뿐이고 법이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고용노동부가 예.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제 명확하게 하겠다. 예. 그게 이번에 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이제 골자다. 예. 1987년에 예. 이제 최저임금법 제정되면서 네. 시행령에 월 환산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면 일주일 근로시간이 총 209시간이 되고 그걸 최저임금을 예, 계산할 예. 때 209시간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분모가 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예, 예. 제게는 209시간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빼면 174시간이 된다. 그 예. 174시간 가지고 이제 급여를 예. 월급을 나눠야지 이제 최저임금이 나오는데 예. 그 최저임금이 114만 원을 내년 기준으로 넘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예, 예. 제게는 그러면 주휴수당을 그동안에는 문제 없다, 특별히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예. 주휴수당을 여기서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법원이 이제 현행 시행령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 예. 유급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만 네.
그 계산하는 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글쎄 보자. 그럼 대법원 판결이 크게 보면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예. 근데 그 들어가는 그 계산하는 시간은 실제로 예. 근무한 시간을 내야 된다. 예, 예. 월 환산 시간에서는 주휴수당까지 합한 35시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예. 35시간분을 시급에 곱한 것이 월 환산 임금이 아니라 예. 그걸 뺀 174시간을 곱한 금액만 최저임금 환산 월 환산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재계는 쉽게 생각하면 유노동 유임금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 적용하라. 예. 최저임금 적용할 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만들 때 그 얘기네요, 결국은. 주휴수당 제도가 이제 뭐 사실 일본에 있었다가 예. 일본법을 따라서 만들었다 보니까 우리가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지급했던 걸 빼게 되면 7분의 1, 예. 예, 14.3%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거죠. 그만큼 임금 부담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는 거고요. 줄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월급이 10% 넘게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거는 또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해석은 바로잡고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따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들 입장에서 한 가지만 한 번 더 여쭤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주휴수당이라는 거를 최저임금에 예. 넣지 않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도 이제 이 주휴수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옛날에 월급이 적을 때 이제 그걸 예. 넣었던 거잖아요. 예. 지금 급여 여건을 따지면은 주휴수당을 이제 빼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14.3%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내년에 10.9%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종합적인 개선책과 함께 마련돼야 되는 일이지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일을 만들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데 인상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주휴수당 문제를 같이 거기에 제도 개선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논의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참 명확하군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을 시키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명시적으로 14.3%의 인건비 예.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예. 예. 완전히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내년부터 14.3%의 임금이 줄어드는데 예. 최저임금이 10.9%니까 대략 10.9%가 올라가야 될 임금이 오히려 거꾸로 한 6% 정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예. 임금이 뒷걸음질치는 이런 결과가 되니 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때는 정말로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좀 대안을 이제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교수님. 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매우 높았다. 예.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산입 범위도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주휴수당 문제를 정말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전체 최저임금의 영향 정도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그래서 이 주휴수당을 없애는 차감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년도에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다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좀 내년에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하고 엇갈리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이제까지 87년에 만들어진 불비한 시행령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예. 그 문제를 가다듬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관계없이 예, 예. 별도로 논의하고 주휴수당 문제는 더 큰 문제죠. 아주 예. 따로 제도 전반적인 최저임금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열때 다뤄야 되는 사안이고 이 사안을 계기로 해서 뭐 그 얘기까지 하기에는 출발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영향 정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7분의 1, 14.3%라면 이게 뭐 일방적으로 누가 이런 제도 개선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 제도 정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그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쉽게 이를테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안건으로 해서 좀 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종의 뭐, 이를테면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다루는 게 이제 당사자가 다 들어와 그렇죠. 있으니까 예.
이게 진짜 이번에 만약에 이를테면 내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뭐 노동계와 이 재계 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 또 뭐 문제는 시급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주주사장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규정이니까 별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제로 받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시급제를 적용받았던 사람과 월급제를 적용받았던 사람이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러네요. 이거는 뭐 사실 아니네요.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종합적인 그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주주수당은 별도로 따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복잡한 문제의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임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수당들이 너무 많다라는 예. 거고 최근에 현대모비스에서 뭐 신입사원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의 신입사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돼서 뭐 조정을 하라 이렇게 고용노동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예. 총액은 5,700만 원인가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실제 최저임금 기본금은 최저임금에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쪼개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차제 이 임금 체계 복잡한 것도 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 예. 공공 부문에서 뭐 그 논의가 있는데요. 기업들도 이제 예전에 임금 억제책을 피하는 수단으로 각종 수당을 신설해 왔는데 예. 아, 그것을 정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임금이 높아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은 최저임금 저 1년 차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급보다 뭐 10% 많거나 이 정도로 설계돼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아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는 그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그러니까요. 필요가 있다. 정부도 뭐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기업들도 또 적극적으로 예. 이 차에 이번 기회에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저희 취재 기자 리포트 내용 들으셨던 대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친환경 차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상당히 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또 포함이 좀 됐고요. 저희는 오늘 그중에서 오늘 있었던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을 해서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오대원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 얘기를 다룬 적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나 어려운지 좀 볼까요? 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계가 최근에 이런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축소 네.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GM의 철수라든지 네. 철수 문제였다든지 또 현대기아차에서도 역시 글로벌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부품 공급업체들이 바로 직격탄이 되어서 그렇죠. 이 경영난을 겪자 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예. 그래서 부품업계 전체에 큰 영향, 큰 악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대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뭐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부품업체들에 대한 대출이 저 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뭐 그것도 그겁니다만 중요한 거는 부품업체들이 지금 당장 생존의 위기를 끼고 있다 이 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부의 지원책을 내려보면은 3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 일단 가장 눈에 띄더군요. 어떻게 네. 이거를 해석을 하십니까? 3조 5천억 원의 지원책이라는 걸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네. 저는 이게 구조조정 성격의 임시방편책이 위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 네. 성격의 임시방편이라고요? 예. 실제로 그래요? 오늘 예.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라든지 조합들은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업계의 유동성 위기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서 굉장히 환영한다고 내놨지만 예.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1조 정도의 신규 대출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든지 완성차 업계가 예. 보증을 서준다든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충남 같은 데 많은 부품업체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독자적으로 내놓은 이런 정책들이 합쳐서 자금 지원에 어떤 숨통을 틔워준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안에 내용을 들어보면서 한국 GM의 부품 업체들에 줬던 대출을 만기 연장해 준다든지 보증을 연장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이고 여기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기업들에 대해서 경착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 연착륙으로 끌고 가면서 살아남을 기업들을 추리겠다라고 예. 하는 자금 성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자동차 업계가 지금 그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 상황을 보더라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럼 이렇게 유동성을 지원을 해서 이들 부품 업체들이 비교적 좀 연착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폐업을 하든 다른 업체로 전환을 하든 뭐 이런 걸 할 때 좀 더 그 충격을 최소화하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는 입장인데 예.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에 대한 위기는 이미 닥쳐온 상황이고 이미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1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7% 고용의 7% 그다음에 수출의 4%를 담당하고 100조 원의 생산을 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위기로 가게 되는 경우에 경착륙으로 가는 경우에 산업 구조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하고 보증을 써주고 회사채 발행을 하는데 보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임시 방편의 정책들이고 이걸로 좀 경착륙을 막은 상태에서 글로벌 강소 부품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추려서 이들의 정책적인 지원을 몰아주겠다라고 하는 예. 정책이 오늘 발표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그 정도까지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황을 딱 보면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1위가 자동차이고 수출의 3위가 또 자동차.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잘 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1년에 전체 완성차 수출이 완성차 생산이 460만 대 정도였는데 네. 지금 그게 411만 대로 확 줄었단 말이죠. 10%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예. 6, 7년 동안. 예. 이게 증가해도 부품차, 그러니까 양산형으로 가는 데서 부품 기업들이 이렇게 완성차 기업 현대기아차에 사실 종속되어 있는 산업 구조인데 이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간다는 것은 계속 나아갈 경우에 이 부품차 업계들이 매출이 줄어간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따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긴 할 거 없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이렇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큰 이유가 하나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너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종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지만 또 하나는 글로벌하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고 하면 생산도 당연히 줄게 되고 그 여파가 바로 부품업체한테 너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기존 생산에서 189조 연 생산 이렇게 하던 진짜 우리 산업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저르방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전기차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로 친환경차로 이 전체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연료 계통 그리고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은 앞으로 그 연료와 엔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전과 같이 굴러다니는 자동차이지만 그 같은 제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3천 개 가까이 됩니다. 2,800 개 정도 만여 개 업체 중에 3천 개 가까이 되는 업체들이 이 연료 계통, 엔진 구동 계통인데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업계들이 얼마나 연착륙을 해서 산업 전환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연료 그 엔진 쪽 관련된 부품 업체가 한 3천 개 정도 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 아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지금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대략
부품의 종류는 3만 개 정도로 3만 개 보고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미래 친환경 차의 대표적인 게 전기차하고 이제 수소 전기차인데 예. 전기차는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차는 확 줄어서요. 이 19,000개 정도의 부품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19,000개는 만 개 이상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26,000개에서 24,000개 정도의 부품을 쓸 거라고. 그러면 거기도 한 5,000개 정도가 준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3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가 2만 개 정도 들어가는 부품 자동차로 준다 그러면은 만 개 정도의 부품이 덜 들어가는 거니 예. 그 정도의 그 부품 만 개 정도를 만드는 부품 업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료와 엔진 트레인, 파워 트레인 쪽에 부품 업체들 종류가 부품 업체가 지금 한 2,880여 개 정도 그러니까요. 되고 이들이 만드는 부품의 종류가 8,000개, 9,0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품이 어떻게든 전기든 전기는 더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이든 안 좋은 방향으로 생산이 줄어드는 방향 혹은 그 부품 납품할 곳이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방향으로 3년에서 5년 길게 봐서 10년까지 이상 못 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수출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역시 이제 내연기관과 휘발유나 경유차들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예. 구조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자동차 부품업계가 100개 정도가 있다 그렇게 산정을 하면 이 중에서 대략 살아남을 수 있는 부품업체는 몇 개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30% 정도는 사실 그 30% 정도는 아예 그 부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고. 빨리 이 구조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고요. 예. 나머지 30%에서 60% 정도는 아주 더 확장된 시장을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거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전장기업이라든지 예. 앞으로 이제 글로벌로 공유 경제, 공유 자동차들이 커넥티드카 시장이라고 글쎄요. 하는 것이 열리게 되면 예. 지금까지처럼 현대기아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납품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좋죠. 예, 네.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게 될 건데 그런 트렌드에 적응하는 건 30% 정도의 기업.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에서 40%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러면은 불과 앞으로 한 4, 5년 사이에 현재 부품업체들의 3분의 1 정도는 그대로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건 물론 이제 교수님의 이제 개인적인 전망인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감안하시면서 오늘 나온 정부 대책은 그럼 기본적으로 방향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늘 나온 정부 대책은 좀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정부로선 대책을 내놓을 때 망해갈 수밖에 없는 산업 부문에 대한 고려는 연착륙 방향으로 구조조정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내놓은 것은 3조 5천억의 정책 자금을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고 더 신용 공여를 해주면서 R&D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는데 그 신규 시장에 대한 정책 적인 그 가이드를 제시하는 데 좀 더 방점이 찍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를 들어 GM 같은 데 지금 부품 업체들이 도산을 막기 위해서 1년간 연장하는 것은 사실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이지. 예. 이것이 그 자동차 생산 기업 부품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을 더 늘려야지 그렇죠. 예.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방안은 어떻게 하면 부품 업체들이 새로운 환경, 친환경 자동차들의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저희도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정부 대책 나왔고요. 뭐 중요한 부분도 있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좀 미래 친환경차 쪽으로 좀 급격하게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부품업체들을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생존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생관계로 가겠다고 하면서 펀딩도 하고 네. 정부에서도 이런 연장 정책도 내주고 했는데 근데 앞으로 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 분야에 대한 R&D 자금의 지원, 그리고 산학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R&D 기술을 적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완성차 혼자만으로 미래 초량차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IBM에서 MS로 넘어가고 MS에서 네. 애플 생태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같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면 실제 그 내용을 뒤져보면 완전히 다른 그렇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응할 수 있게 강소 부품 업체들을 키울 수 있는 적극적인 공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데 껍데기는 우리 건데 그 속에가 다 수입품이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 차라고 네.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 능력이 예.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비즈프로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